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폴리스라인만 쳐놨어도 그런 일은 없는데 그때 그 현장에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때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 호위하느라 그 현장에 아주 늦게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6시 이후부터 계속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아니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만 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5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마약 사범을 단속한다며 깔려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깔려 있었는데 그들은 마약 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던 거죠. 용산구청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가 난잡해졌어 라고 다음날 방송국과 같이 그 난잡했던 현장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인터뷰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마약사범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몰면서 수사하려고 했던 그들은 젊은이들을 방치했고 조장했고 그래서 억울해서 유가족이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윤석열 정권은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국힘당은 무엇을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때 마약 사범을 잡는다며 깔렸던 경찰들은 누가 지시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국힘당은 전부 다 퇴장했습니다. 전부 다 퇴장하는 그 얼굴들을 한 명 한 명 지켜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감히 얼굴을 드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다른 결정을 하면서 표결하지 못하고 퇴장하는 그 모습에서 기겁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용산의 출수장소로 전락한 국힘당 이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들 앞에서 그런 비정한 행위는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건희 특검을 거부한 방탄 윤석열, 방탄 한동훈, 방탄 법무부, 방탄 국힘당 다시 나쁜 짓을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 관련해서 당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며 정당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정당법이 뭔가 봤더니 1963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이더라고요. 그동안 민주당이네 국힘당이네 첩보라며 줄줄이 흘려놓고 이제 와서는 정당법을 1963년도에 만들어졌던 정당법을 근거로 한다며 미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경찰의 행태를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뒤에는 지휘하는 검찰이 있는 거죠. 그 위에는 윤희근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검찰총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법무부가 있을 것입니다. 신상 공개 관련해서 그 요건을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이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합니다. 칼을 갈고 와서요. 그것도 야당 대표를 확실하게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6차례 쫓아다녔고 아니 더 많이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하고 그리고 사후에는 변명문이라며 공범에게 이것을 언론, 경찰에 그리고
언론에 그리고 가족에게 전달해 달라며 조건을 달라 이야기한 이런 경우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경찰이 공공의 이익보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피해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찰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력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데요. 그 사람이 조력자입니까?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경우엔 이 변명문을 전달해달라. 이것은 공범입니다. 공범.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계좌 추적, 핸드폰 포렌식, 검색 상황, 누구를 만났었고 어떻게 만났었고 어떤 유튜브를 주로 봤고 그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오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호로 영입했다고 하는 그 박성수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의 박성수 변호사.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는 이쁜 여자는 팸이 안 해. 이게 인재 영입 1호고요. 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써 있고요. 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층.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여자는 잠재적 영아살인범. 그리고 최근에는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다.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이 커뮤니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자는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삭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답변을 해놨다고 합니다. 당장 인재 영입 1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지고 취소시키고 그리고 박은식 비대위원은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